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휴장입니다. 어저께 전일 마감 방송 가볍게 하고요.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닥터 K가 빨간 셔츠까지 입으면서 반드시 반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다행히도 1.23% 코스피 상승, 코스닥 0.69% 상승했습니다. 자, 반갑게도 기관이 9,700억 정도 매수해줬고요. 연기금이 220억 매수해주면서 최근에 뭐 한 며칠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전에 매도 폭탄을 던질 때와는 다르게 매수에 가담해준다는 것이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거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죠? 마우스 포인트 이거 습관이 아직도 잘 안 배이네요, 그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잘 안 돼요. 매수 매도 포인트라든지 그것들을 습관 가져가는 데 상당한 시간 걸립니다. 논문에 의하면 60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 인근에, 희한하게 또 60이네. 6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미국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좀 했는데요. 의외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좋긴 합니다만, 야, 이것이 도대체 참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기관이 9,700억 사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다 매수해줬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자, 크게 몇 가지 이유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선물이 장중에 양호하게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만입니다. 대만이 5.16 상승입니다. 이거 뭐, 그죠? 한 나라의 지수가 8% 인근까지 빠지다가 요렇게 깨지면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침 방송에서 만약에 요렇게 깨지면 이렇게 추가 하락하는 게 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다? 반대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5.16% 상승해버립니다. 자, 이래버리면 상당히 양호해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대만의 영향을 뭐 지금 당장에 받는 부분은요, TSMC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TSMC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아닙니까? 여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게 뭐 빅사이클이 오나 안 오나 이야기가 다시 또 대두되면서 큰 폭으로 출렁거렸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대만이 반등하니까 같이 또 반등해 주는 우리나라 모습 연출됐습니다. 양호죠. 그렇기 때문에 양호. 자, 좀 아쉽기로는 전일 미국 시장은 또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상승하지 못하고 0.78% 하락, 자, 나스닥 0.56%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0.86% 하락, S&P 500은 0.85 하락. 자, 그것에 또 비하면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유로존은 또 양호해요. 그죠? 신고가 갱신했다가 밀렸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럽이 살아있으니까 미국이 더 강하게 갔으면 참 좋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뭐다? 우리 휴일이에요. 참,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저번에도 우리 휴일이 끼어가지고 다행히 그 다음날, 그러니까 휴일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미국이 또 반등해준다면 양호하게 또 뭐 우리나라 시장 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 더 빠지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겠습니다만, 최근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면서 양호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지권에서 반등 강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 상승 얼마나 강하게 여기 박스권 상단 쪽으로 해주느냐 따라서 신고가를 한번 넘어갈 수 있느냐,
자꾸 신고가 넘어가야 된다고 닥터케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신고가를 한번 넘어서야 여기 저항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방송 매일 들으시는 우리 닥터케이 열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뛰어넘으면요. 여기가 지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탄탄하게 잘 안 빠지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고가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었고 어저께 반등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소산 오늘 불교 신자들은 다 절에 많이 가 있겠죠. 자, 자 그래서 참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좋았는데 미국이 또 조금 흔들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T 우리 경자님이 Yes T 질문 주셨습니다. 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관심 가지고 있다는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딱 보자마자 이게 눈에 팍팍 들어와야 돼요. 이게 눈에 팍팍 들어와야 되고 자,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기관예금 수급도 뭐 그렇고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무너졌죠? 20일, 60일, 5일 다 위에 있죠? 120일 지지권은 있습니다.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앞전에 이렇게 지지했으니까 가봐야 60일, 20일에 초강력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못 지키고 깨지면요. 11,8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추세 이렇게 무너진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권에서 일단은 조금 배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언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럴 때 관심 가져야 돼요. 그냥 이럴 때요 정도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경자님 이해가 된다. 설명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이런 권역에서 관심 가져야지. 자 돌아가 봅시다. 전고점 돌파 시도 띄웠어. 양호. 흔들리면서 20일까지 왔으나 지지. 자, 치고 가죠. 여기 넘어가는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면 그 이후에 의사결정의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밀리죠. 크게 밀리죠. 전고점 있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작게 밀리면 3분의 1. 많이 밀리죠. 거의 다 던져도 무방합니다. 아주 일부만 남기고 왜 아주 일부는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 이런 생각 해도 되니까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죠. 여기서 던진 거 매수 가능. 닥터케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니라도 깨질라 하죠. 이제 위험한 겁니다. 깨지면요 위에서 챙겨 먹었던 거 여기서 다시 들어간 거 실패입니다. 비중 줄여야 돼요. 여기 깨지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뭐다? 넥라인. 자, 닥터케이가 터프하게 표현하는 넥라인이 뭐죠? 그렇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여기는 뭐다? 넥라인. 여기가 무너지면요. 여기는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어떻게 된다? 피가 철철철철 목이 따였으니까. 넥. 목이잖아. 올라가도 여기 튕겨내려. 하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 위에 또 있어요. 여기 추세. 추세선에 저항. 못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 다행히 올라가면 다행인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못 넘어가고 여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깨지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되죠. 저런 형태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빠지는 겁니다. 셀트리온 보면 돼요. 셀트리온. 자 추세가 여기 구간부터 봅시다. 초강력으로 올라간 여기 구간
자, 여기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초강력 추세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여기 깨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뭐,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데 21인근에서 매수했다가 여기 크게 무너지는 여기 매도. 39만원에 매도하라고 뭐 노래 불렀고 32만원에 다시 매수하라고 노래 불렀고 그죠? 올라가고 평소하고 다르게 이야기한 거 없죠? 20일 딱 붙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제 추세, 아 초강력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여기를 잘 못 넘어가잖아. 여기 그죠? 튕겨 내려왔어. 그런데 이제 20일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봐야 돼. 20일은 지켜냈어 일단. 야 희한하지 않나요? 경자님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나요? 여기 분명히 올라가면 여기 튕겨 내려온다 그랬어. 분명히 내려오네. 튕겨 내려오네. 그죠?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추세의 무서움. 여기 저항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지지받던 추세가 이렇게 깨지죠.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저항. 그죠? 주식이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으면요 그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실천만. 지지 추세에 지지해서 매수하고 지지가 깨지면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 그죠? 접근 안 하는 그런 버릇부터 들이시기 바랍니다. 추세 무너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일도 무너지죠. 60일도 무너졌죠. 그럼 뭐로 바뀐다? 여기 위로 이제 전부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전고점, 추세의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보면 왜 이런 부위에서도 밀렸는지 다 나오죠. 여기 전고점, 팅 강하게 올랐다가 그대로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입장이면 이런 데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관점이 안 맞아서 방송 이제 시청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했고 자기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목은 중장기로 계속 쭉 끌고 가면 큰 수익 날 겁니다 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 변함없는가 몰라. 닥터K는 중장기라 하더라도 이런 매도 시그널 직전 고점이라든지 크게 밀린 음봉에서는 줄여가면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가 맞았죠. 뭐, 저 중장기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해라고. 40만 인근에서 27만원 13만원 빠지면 몇 프로 빠졌습니까? 30% 빠졌는데 아직도 마음 편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됐고요. 이러한 기준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투자에 훨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요. 자, 여기 60일도 깨지는 여기 구간 있죠? 여기 뭐다? 넥 라인입니다. 그럼 여기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어머나, 여기 못 넘어가네.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들이대보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왜 자신있게 들이대보는 줄 알아요? 저는 수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매일매일 예전부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률적으로 예전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이고.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할 겁니다. 추세에 지지와 저항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가 28만 원이 잘 지키다가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딱 깨지죠. 그럼 여기 넘어간다 그럽니까? 못 넘어간다 하니까 여기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지극히 당연하다니까요. 신기하죠.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뀐다.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 넥라인은 저항의 역할을 강력하게 한다. 여기 무너지고 나니까 여기 딱 올라가는데 딱 맞고 내려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였습니다만 닥터케인 여기 올라탈 때 거의 비슷하니까요. 매수. 여기 가가 딱 매도하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 저항받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아는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그대로 헤딩하면서 내려오거든요. 이거 지워지니까 좀 이따 보여드릴게. 이러한 지지저항을 잘 안다면 그죠?
여기서 매도하라고 30만 6천 원에서 매도하라고 난리 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요 추세가 무너진 추세에 60일, 20일에 헤딩한 자리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 위에 120일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기보단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이거든요. 팔아라고 확실하게 매도 의견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빠졌다? 24만원권까지 빠져. 그러면 얼마를 세이브 해드렸습니까? 6만원 세이브니까 20% 세이브 해드린 거거든요. 1억 가지고 계신 분이었으면 2천만원 세이브 해드린 겁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는 거 추천해드려가지고 돈 버는 것만 버는 게 아니라 그것도 세이브 시켜드린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왜 아까 EST 하지 말았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경자님 추세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약간 이런 구간 아닙니까? 셀트리온 따지자면 아까 한 이런 구간인 것 같은데 그죠? 올라가 봐야 여기 튕겨 내려오고 잘못해가 밑에 깨지면 안 좋아지니까 하지 마라.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셀트리온도 언급했으니까 적어놔야지. 자, 이러한 지지저항이 눈에 바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은 엄청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뭔가 좀 있어 보이네. 그죠? 이게 뭡니까? 추세거든, 추세. 그죠?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다행히 올라가도 여기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튕겨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다행인데 그래봐야 또 저항했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28만원부터 30만원까지의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초강력 저항입니다. 더 크게 여기 전부 저항이잖아요. 내 머리 위에 캔디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이 캔들은요. 저항입니다. 내 머리 위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재수 없이 여기 못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만약 이렇게 처지죠. 안 좋은 겁니다. 24만원인 건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거 못 지키면요. 여기까지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옛날에 13만 간 거 기억나죠? 그죠? 근데 무조건적인 희망적인 생각으로 무조건적으로 홀딩하는 건 나쁜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이야기하다 보니까 EST는 이걸 설명해드리면 왜 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가지고 좀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교촌 FMB. 돌려낸 건 맞아요. 돌려낸 건 맞는데 닥터케이는 신규 상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닥터케이의 매매 근간이 이전 사항의 핵심 포인트, 지지권, 저항권을 판단을 하고 거기서 매매를 주로 해나가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신규 상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올라타고 눌려준 상황은 맞아요. 밑으로 여기 60일권 밑으로 18,600원권 밑으로 깨지면 안 좋고 여기를 지킨다면 뭐 반등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겠죠. 당장은 박스권 상단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저 레기 선수는 닥터케이 밴드의 핵심 미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사이에요. 자, 넷마블 이야기했는데 넷마블 올라타려고 딱 폼 잡고 있지. 레기 이거 관심 가져 이거.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니? 형이 뭐라고 말했니? 넷마블 나쁘게 이야기했니? 주말에 토요일날? 아니지. 올라간다야. 올라가잖아. 그런데 요 위로 못 올라탔기 때문에 관심 정도 확실히 사 이야기는 안 했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딱 찍히면서 여기 올라타지? 이제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어요. 딱 눌려주고, 적당히 눌려주고, 주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르죠?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도 이렇게 처져 있을 때는 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좋아한다? No,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딱 올라가야 최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야. 근데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딱 처져요. 아유, 좀 그런데. 그 다음, 지키고는 있는데 시장이 최근에 워낙 뭐 별로니까 일단 보는 정도만, 보는 정도. 그러다 무너집니다. 야, 무너졌네. 잘안 죽고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거딱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올라타면 관심 가져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죠? 올라탔어요, 다시. 올라타고 눌리고 적당히 힘 응축하면 여기 상단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측합니다. 넷마블도 이야기. 자, 저 비슷한, 흐름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음식료가 최근 또 괜찮았죠. 농심도 이야기했죠. 농심.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리는데요. 자, 일단 지지할 때좀 지지하고 있죠. 그죠? 자, 요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먼저 조정받았죠. 하락했죠. 이걸 돌려낸다는 거는요. 240일 하나 빼고 딱 돌려낸다는 거는 추세 전환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잘안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 모멘텀이 없으면 요걸 뚫고 못 올라와요. 쉽게 말하면, 모멘텀이 없으면 여기 위로 못 올라온다니까, 여기 위로. 하락 추세, 열나게 하락 추세 그리고 있던 여기를 못 넘어온다니까요. 지금은 농심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요. 이제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봐요. 먼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조정 잽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 올라갑니다. 딱 돌려내요.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 소산한테 농심이나 사 그랬거든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며칠 올라가다가 딱 밀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여기 정도만 딱 지켜내면 농심도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왔다 갔다 당분간 박스권은 이룰 겁니다. 그죠? 뭐처럼 신세계가 올라가기 전처럼 어디? 여기. 뭐 틀린 거 있나요? 틀린 거 있나요? 자, 240일 하나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했죠. 관심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매매 계속합니다. 사고, 여기서 팔아. 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 그리고 여기 지지권에서 사고, 저기 저항권에서 팝니다. 계속 그거 반복합니다. 여기. 팔고 사고 또 여기 위험 또 팝니다. 팔고 여기 오면 또 삽니다. 야,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뭐 닥터키 방송 많이 들으시는 분은 여기 그죠? 수익 현황 공개해놓은 거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 수익 공개 팀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요. 그날 날짜 근처에 가서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꼼꼼하신 분은 챙겨보세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수익 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딱 본격적으로 뛰어넘으면 이제 추세 전환. 그리고 날라갑니다. 그리고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돌려보고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요. 이후 상황을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한번 볼수 있다 이겁니다. 아, 여기 이제 다 돌려냈네. 하나 빼고.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좀 하겠지만 여기를 돌려낸 순간 신세계처럼 갈수 있을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돌려내면 신세계가 가기 전에 그렇게 갔잖아. 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으면요. 이 미래 상황을 미리 그렇게 그리면서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부를 작게 한 사람은 그게 안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차트를 많이 돌려보면서 케이스가 머릿속에 많이 있으면 그렇게 미리 이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자, 그러기는 질문해 놓고 어디 딴데 가는 모양이네. 뭐안 해줘야 되는데. 세방전지도 돌려낸 것 같다. 돌려낸 거 맞네. 그죠? 기어내고 이틀 연속으로 매수 들어오고. 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이렇게 돌려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관심을 딱 가지는 거거든. 그죠? 관심 유효. 나머지는 자리 없기 때문에 패스. 솔로몬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천원에 갖고 있다 했는데 물타기 시점.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3천원이면 플러스인데 물타기가 아니죠. 추가 매수죠. 그죠? 있다. 아까 왜 대답 안 해? 있으니까는 믿고. 믿고도 돌려내긴 돌려냈어. 그지? 옛날에 있을 때 같이 매매했는지 몰라도 믿고도 좀 관심이 있긴 있거든. 근데 지금 그린뉴딜하고 이런 쪽도 약간 연결돼 있고, 반도체, 그죠? 클린룸 이런 쪽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약간 연결돼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이렇게 좀 펼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린뉴딜 쪽이 최근에 막 마구마구 많이 흔들리니까 두산 피어스 박살났고, 동국 SNC도 좀 무너지고, CS 윈드도 무너지는 것 같고, 삼강 MNT도 그렇고, 추세가 딱 보면 현대 일렉트릭 이건 약간 쟤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거니까. 자, 추세를 지금 봐도 추세가 양호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관심 정도만 가죠. 그냥 관심 정도만. 같이 만약에 그린뉴딜 쪽이 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있긴 있죠. 어저께 보니까 말실수를 몇번 했던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텐데, 그쪽에서 그린뉴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뭐 이슈 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지켜봐. 밑으로 깨지면 별로고, 올라타면 빠르게 같이 한번 상승할 때 동참해 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현대 일렉트릭 단가 있으면 남겨봐요. 아니면 관심 있으면 관심. 나왔으니까 먼저 좀 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틀렸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0일 지지권에서 반등합니다. 그러니까 양호.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전고점 25,000원입니까? 여기를 목표치로 가져가 볼수 있습니다. 20일 훼손되면 별로 좋지 않고요. 20일에서 잘 지지하니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25,000원권까지 일단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렇지 않고 여기 위에서 조금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린다 싶으면 여기 상단에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내려왔을 때잘 지켜내면 차익 실현했던 부분 20일에서 다시 재매수 가능. 그거 무한 반복. 언제까지? 20일 깨지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자, 셀틴 헬스케어 썩 좋지 않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셀틴 삼형제 별로 안 좋습니다. 썩. 저는 12만원대 여기 구간에서는 매도 의견입니다. 여기 구간 오면 튕겨 내려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까 그 봤죠? 어떻게 튕겨 내려가는지 다 설명 해드린 거잘 봤죠? 특히 60일 이런 거한 번에 못 뛰어넘습니다. 60일이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거든요. 이렇게 딱돼 있죠. 여기를 한 방에 뛰어넘는다고요? 잘못 뛰어넘어요. 잘못 뛰어넘습니다. 한 방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하다가 넘어가도 넘어가지 한 방에 부분기 넣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최근에 뭐 별의별 이야기 나와도 셀틴 삼형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좀 별로인 상황이고 만약 여기를 무너지죠? 안 됩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적당히 좀 올라타면 비중 여기서 밀린다 싶을 때 비중 축소 개념입니다. 비중 축소. 뭐 다 던져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손실 보지 마요. 잘못하면 손실 봅니다. 공매도 첫 타켓이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입니다. 뭐 형이 잘 못 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지 혼자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추매는 별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추매 별로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올라타면 적당히 탈출 의견입니다. 저는. 손실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휘청거리면 그냥 바로 던지고 나오십시오. 손해보지 마요. 11만 3천원이 단가라면서요. 자, 닥터K가 접근하는 종목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어차피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니까 한국조선해양 우상향 GS건설 우상향 약간 무너졌으나 60이 살아있어. 현대건설 우상향 그죠? 현대자철 우상향 20일 강한 반등. LG화학은 휘청거렸으나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 적어도 60일 안 깨고 있어. 그죠? 기아 20일 60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YG 플러스 이 다 돌려내고 이거 딱 치고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그죠? 밑으로 꼬꾸라진 건 다 손절했습니다. 추세 밑으로 꼬꾸라진 거 다 손절해버렸어요. 그죠? 손절하고 엎어쳤어. 아까 것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잖아. 손절한 거 아깝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손절 잘 못하죠?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추세 꼬꾸라지고 이러면요. 지 아무리 삼성전자도 손절했습니다. 손절폭 작습니다만. 그죠? 이거 뭐 좋습니까? 그냥 이 삼성전자 아닌 걸로 생각합시다. 자, 그냥 종목이다. 이거 지워. 이거. 어떤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라고 기준을 어떻게 하고 어떤 종목이 아니라고 기준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요 렉이 이거 추세 어떻게 됐나? 이 추세 어떻게 됐나? 여러분들 솔로몬님 추세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와 거꾸로 240일 하나 남겨두고 모든 이평선 다 이거 좀 터프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머리 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한다? 올라가면 튕겨내려 올라가면 튕겨내려오는 게 기본입니다. 다행히 여기를 올라타니까요. 그죠? 여기를 올라타니까 올라타기 전에 올라탈 것 같아가지고 사서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한번 들이댔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조금 줄였고 무너지니까 던져버립니다. 그죠? 여기서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딱 던집니다. 매도 딱 그럽니다. 별로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못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죠? 전기전자가 지금 좀 별로예요. 어저께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습니다. 먼저 깨졌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살아할 것 같아요. 살아 안 합니다. 살아 안 해요. 그죠? 전기전자가 좀 별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차 이야기 잘 안 하다. 갑자기 차 이야기 하잖아. 왜? 차가 슬슬 돌아서거든요. 이봐. 먼저 조정받았거든요. 먼저. 그죠? 현대차도 여기서 4. 이틀만에 33% 먹어냅니다. 요거 피해내. 요거 딱 피해내고 여기 4. 바로 13% 또 올라갑니다. 암닥터 K야. 중간에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근데 슬 이야기 하잖아. 이제. 왜? 추세 딱 돌려내잖아. 이거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올라갈 가능성 좀 있어요.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기간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외국인 기관 막 싸들어오네. 기아 관심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만도도 양호 저 모양하고 비슷 맞지? 양호 기관 막 들어오고 외국인 막 들어와 양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상향하는 종목, 우상향하는 종목. 초입에, 이렇게 초입에, 하락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하는 초입, 여기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데하고 틀려요, 자리가? 맞잖아. 이런 데를 관심 가져라. 그리고 20일. 그죠? 20일하고 딱 인접한 지역에서,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지역에서 매매를 하면요.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팀원이었는데, 되게 젊었던 팀원이 있는데, 필명을,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나?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필명을 바꾸란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바보래요, 자기가. 그래서 남한테 바보로 불리면 좋겠습니까? 멋쟁이로 바꾸세요, 제가. 멋쟁이로 바꿨는데요. 여기 인근에 사놓고 중국 출장 갔습니다. 근데 뭐, 감댑도 갔다 그럽니다, 그냥. 그죠? 대박? 하이닉스도 출장 가기 전에 그냥 적당히 들고 갔답니다. 대박.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무너지면 이런 데는 이제 던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무너졌습니다. 지 아무리 하이닉스 할배가 와도 여기 무너진 거는요. 한 번에 잘못 넘어갑니다. 왔다리 갔다리 시간 엄청 걸려요. 그죠?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그꼴 난다. 밑으로 확 물, 만약에 확 밀리면요. 강하게는 안갈것 같아요. 강하게는 못갈것 같습니다. 그죠? 추세 120일도 무너뜨렸어. 누가 사들어온다? 개인만 계속 사들어와. 뭐 어디 10만 원 갈까 싶어가지고. 아니 10만 원 언제 가는데 도대체. 그죠? 자, 마지막으로 최측근을 한번 까면서 여러분들께 경각심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가 4만원 인근에서 여기 돌려냈을 때 여기 한 5만원 인근이네. 그죠? 제 지인한테 6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 팔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세요. 그랬거든요. 안 갈아타. 왜? 손절해야 되니까 안 갈아타거든요. 여러분들 중장기 하면 뭐 번다고요? 중장기 한다고 무조건 버는 거 아닙니다. 한미약품 6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최측근 깐다 그랬습니다. 최측근. 6년 전에 얼마인가 가봅시다. 6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2016년 이 정도 아닙니까? 16년, 15년. 글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 15년. 이게 뭐, 70몇만 원에 샀어. 70몇만 원. 최고 꽃게 샀어. 6년 동안 들고 왔는데 중장기 하면 되긴 개뿔이 됩니까? 되긴 개뿔이 돼요. 그죠? 언제 샀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더라도 있는데 사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꼭대기에 사면요. 6년 아니라 재수 없으면 생전에 본전 안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왜? 아직도 반토막이네. 6년 지났는데. 반토막 넘었네. 그럼 이 동안에 기회비용은, 그죠? 반토막이 아니라 여기에서 1억 투자했는데 여기가 4천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6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9억 6천만 원 이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아파트 1억짜리 사놨으면 여기 아파트 지금 10억 됐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중장기 조금 물리면 중장기 하면 되지. 절대로 아니다. 라는 이야기 한번더 드리고요. 매매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 자, 그분의 매수 포인트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추가하라 그러니까 4만 원, 뭐그 이전에도 이야기는 좀 했으니까 4만 얼마 5만 원 인근에서 제가 아 그거 팔고 이거 사라 그랬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6만 원에 다시 들어간지 몰라도 6만 원에 매도했다. 6만 원에 매도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6만 원. 이 매도 자리입니까? 홀딩 자리지. 그죠? 매도 자리가 아니거든요. 홀딩 자리입니다. 근데 매도했다 그래요. 뭐 알겠다. 언제 산줄 알아요? 9만 3천 원에 샀습니다. 다시 매수를 언제 했는가 합니다. 9만 3천 원에 했어요. 9만 3천 원에.
6만원에서 팔고 93,000원에 샀으면 50% 더 오르고 난 다음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마자 첫날 산날 3천원 오르다 그 다음부터 계속 박살났습니다. 얼마 박살났습니까? 13,000원 박살났네. 10한 4% 5% 박살나있네. 5개월 동안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그죠? 손절할까요? 손절 안 합니다. 그럼 올해 안에 96,000원 여기 안 올라가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죠? 일반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분 공부하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책도 선물 하나 해드렸거든요. 제 필살기. 아이고, 내가 이거 보겠나? 이러더라고요. 눈도 안 좋은데 보겠나? 근데 뭐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신랄하게 까는데 핸드폰에서 쇼핑 되게 잘하세요. 쇼핑 되게 잘해가지고 그 쇼핑 하고 난 다음에 댓글 다는 거 있죠. 쇼핑하고 난 다음에 댓글 달면 150원도 주고 포인트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달아요. 눈이 나쁜데 그 댓글을 어떻게 달까? 책보다 훨씬 그 댓글 달 때 글자가 작을 텐데. 뭐냐? 공부 따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댓글 다는 150원, 200원 주는 그 포인트는 아주 크게 느끼고 공부 하나도 안 해가 몇 억치 박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금액도 커요. 비중 몇 억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그죠? 과연 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저되는 거 없어요.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거저되는 거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여행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행은 오래 가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돈 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돈 잃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다는컨대 돈 버는 사람보다 돈 잃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도 뭐 중내 사내 하는 사람도 제법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있어봐요. 나중에 진짜 그런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방송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표현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급등락했던 거는요 빠지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닥터K가 분명히 비트코인 빠진다 그랬거든요. 야, 여기서 진짜 한번 자랑 한번 또 한번 할까요? 닥터K가 8천만 원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인근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 8천만 원 목표치. 얼마 갔는가 볼까요? 8,100만 원 딱 찍고 박살. 와우. 그죠? 그리고 이날 딱 그럽니다.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데 깨지면 안 된다. 깨지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 조금이라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딱 부서집니다. 이거 딱 보고는 야 끝났네 여기 지키는 것보다 밑으로 깨질 것이다. 깨져버리네. I'm Dr. K야. 자,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 지금 전망들 다 제가 한 이야기죠. 그죠?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비트코인 8천만원 전망은 자 8천만원 찍은 게 4월 14일이니까 언제 했는지 보면 돼. 비트코인 8천만원 전망. 찾아 들어가면 귀찮은데 아까 4월 14일이니까 3월 말 이 정도 보면 있어요. 비트코인 8천만원 목표치 제시. 비트코인 8천만원 목표가 인근. 자, 비트코인 8천만 목표로 고고싱. 그죠? 이야기 벌써 해놨어. 1개월 전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5월 19일이니까 4월 19일 전, 1개월 전
그 전에 8천만은 8천만 목표치라고 그냥 계속 못 박아놨습니다. 그죠? 자, 저러한 전망들에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그냥 됐을 것 같냐 이겁니다. 그냥 안 됐다 이겁니다. 그냥 안 됐습니다. 엄청난 시련도 있었고 엄청난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냥 가만 시간만 간다고 결코 성공자의 대열로 갈 수 있진 않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더 깨질 것 같아요. 더 깨질 것 같습니다. 곡소리 날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지코인 못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못 올라가. 왜 여기서 못 지키고 이렇게 빠지면요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지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뭐 난리 부르스 쳐도요 그죠 못 올라갑니다. 안 돼요. 한 번 두 번 속는데요 걔의 입방정에 놀아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걔가 도지코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 이거 올라가겠지 하고 사는 애는 바보입니다. 이제 그죠 알기 때문에 몇 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안 통해. 그죠? 그러면 이제 곡소리 나는 것만 남았는데 하지 마라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그죠? 왜? 돈 많이 벌고 싶거든. 어떻게? 공부나 노력은 1도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 몇백으로 몇십억 벌어가지고 은퇴했니 많이. 그거 진짜 일부라니까요. 진짜 일부입니다. 그냥 중대형 우량주 잡고 1년에 여러분들 은행 이자 얼마 줍니까? 뭐 끼쭈 봐야 4-5% 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많이 주는 거. 그것도 찾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달에 주식 투자로 수익은 몇 프로 여러분들 얻으면 좋겠다 생각합니까? 1%? 1%면 연 12%입니다. 에게 이렇게 생각하죠. 연 12% 버는 사람 한번 나와봐요. 연 12% 한번 말고 연 12% 5년 연속으로 버는 사람 한번 나와봐요.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조그만 수익도 감사하게 여기고 크게 파다닥 거리면서 급등락하는 것보다 조금 느리든가 1년 가봐야 뭐 큰 수익이 안 날지 몰라도 내가 손실이 크게 안 날 수 있는 그런 약간 보수적인 자세가 좀 더 필요한데 초보 투자는 초보 투자일수록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막 날라댕기는 것만 쫓아댕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시장은 경험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한테 그런 급등이나 아주 큰 수익을 오랫동안 가져가도록 허용 안 해줍니다. 허용 안 해줍니다. 한두 번 소발에 지잡기로 걸려들었을지 몰라도 그 맛들인 게 오히려 독입니다. 독. 그죠? 몇 배의 자금을 토해내고 손을 들든 아니면 끝까지 간다면 끝까지 가가 다 파산하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은 욕심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 하니까 어떨지 몰라도요. 종목 하나 더 보고 뭐 덜 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갑부처님이 인정한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도 한번 말씀드려봤고 종목 셀트리온 케이스와 또 삼성전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많이 도움 됐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여타 업종 대표주들을 돌려보면서 그러한 케이스가 맞아떨어지는지 여부
반드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들 걸로 팁 삼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